제가 이렇게 지금 객석을 둘러보고 있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그분과 꼭 다음 가수를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기 혹시 정재영 씨랑 똑같이 생긴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좀 나와주시겠어요? 예, 네, 여기 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오 깜짝이야. 예. 자 우리 여기서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아, 네. 인천 사는 26살 학생입니다. 학생이겠죠. 이름은요?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씨. 이분 이봉훈 씨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재영 씨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개하는 멘트가 있어요. 요거. 자, 요거 딱 소개해 주시면 돼요. 여기. 요거 멋있게. MC처럼. 자. 이번에 모실 팀은요. 코 MC 순정마초 씨와 함께 소개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약간 낯설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장르가 있어요. 무슨 장르죠? 일렉트로닉 게러지락. 그렇습니다. 일렉트로닉 게러지락입니다. 2010년 데뷔 이후 가장 뜨거운 밴드로 평가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정말 이 다음에 모실 분들은요. 최고예요. 최고. 외국에 나가도 한국을 정말 빛낼 그런 전문 밴드거든요. 자, 이분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독특한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 칵스의 무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칵스입니다.
아, 저는 이 음악만 들으면 락 페스티벌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대한민국 지금 정말 뜨고 있는 밴드 칵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멤버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고 있는 성빈입니다. 그래서 칵스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이수륜이라고 합니다. 네, 칵스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현송입니다. 네, 신디사이저를 치고 있는 쇼니라고 합니다. 네, 각사의 사론입니다. 아니, 오늘 방송이 공중파 TV가 처음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기분 어떠세요? 네, 사실 지금 많이 더워요. 네. 그러니까 조명이 이제 저희는 그렇죠. 이런 방송 조명을 받다 보는 게 이제 네. 적응이 안 되니까 네. 저희 되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다 오늘 좀 특별하게 또 선배님이신 정재영 씨가 네. 아,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자리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요. 선배님 사랑해요. 네. 자. 보고 있나 정재영?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 칵사가 하고 있는 음악이요.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일렉트로닉 게러지락. 이거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원래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뭐 뚱땅뚱땅 갖다 놓고 이렇게 드럼, 베이스, 기타, 보컬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기 시작하던 음악인데요. 거기다가 일렉트로닉적인 요소들을 가미해가지고 저기 보시듯이 신디사이저나 아, 네. 그런 걸 요소들을 가미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음악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멤버분들 보면 다 멋쟁이잖아요. 멤버분들 평균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어머. 궁금해요. 저희 지금. 평균 22.5세인가? 만으로요. 만입니다. 놀라운가요? 누가 제일 막내요? 왜 저를 보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몇 살이에요? 제가 90년 빠른 년생이에요. 1월생이에요. 예! 예! 90년생. 저 90학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칵스 음악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곡들이 영어 가사, 영어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은 외국에서 다 오래 생활을 했구나라고. 제가 어릴 때 송탄에 잠깐 살긴 했어요. 아, 송탄에서요? 네. 아, 전 여름방학 때 강원도도 많이 자주 놀러 왔고. 아, 영미권 음악 같은 거 듣다 보고 또 그래서 영어 가사가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희가 네. 옛날부터 영미권 음악을 듣고 좋아라 해서요. 아, 네. 그렇구나. 칵스 멤버분들이 얼마나 재주가 많냐면요. 멤버분들 모두 세션을 적게는 7년에서 한 10년 정도까지 젊은데도 활동을 하셨고요. 멤버 전원이 악기를 2개 이상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 학교에서 지금 원래 현석 씨 보컬. 네, 저는 저 학교에서 지금 드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기타와 노래를 하고 계시네요. 네. 또 지금 학교에서 전공이? 저 탬버린도 치고요. 근데 실제 정말 전공은 네, 뭐예요? 대학교에서는 기타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반을 이렇게 연주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면은 다른 멤버들 연주할 때 보면 아, 저거 조금 아쉬운데 이럴 때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다룰 줄 알아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컬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좀 드럼을 파도처럼 쳐줘. 그래. 네. 그런 경우 많아. 그러면 저 진짜 이렇게 드럼을 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파도를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나?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쳐줘야 되나? 네. 파도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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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칵스 지금 정말 뜨겁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칵스가 다른 밴드와 좀 가장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아직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좀 많은 거를 계속 실험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어서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칵스의 꿈 뭐가 있을까요? 대표로 또 말씀해 주시죠, 한번. 네. 세계 잡혀야 할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세계 재패가 꿈입니다. 세계 재패가 네, 꿈은 클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젊은 밴드일수록 사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보다 패기 있게 세계 재패가 하는 게 저희 밴드의 목표입니다. 예,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응원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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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칵스가 결성된 지 이제 채 2년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음악 많이 해주시고요. 이 다음 무대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락 페스티벌처럼 네. 한번 만들어주세요. 안 일어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아, 네. 좋다. 그래요, 그래요. 저는 아, 아닌가 봐요. 알겠습니다. 정말 맡기고 네. 여기서 네. 끝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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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